갔다 오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입대 3제 때 갔다 오시면은요, 네, 가치는 수가 생깁니다. 아. 잘못 걸리면은 갇힙니다. 저기 학교 갔다 오셔야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절을 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관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관제라는 자체는요, 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 거기에 대한 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이라는, 여기 관에는 제가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관청, 경찰, 법원, 뭐 이런 경우들도 관제가 될수 있겠죠. 관제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근데 관제의 특징에서 안 좋은 관제가 걸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관제가 걸리시는 분들은 식이 질투. 이거 있으신 분들은 관제운이 커요. 네, 관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식이질투를 3자 때 이렇게 부리시는 분들은요, 갔다 오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입대 3자 때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요, 네, 갇히는 수가 생깁니다. 아. 잘못 걸리면은 갇힙니다. 저기 학교 갔다 오셔야 돼요. 관제가 스타트는 시작은 구설이에요. 모든 건 구설에서 시작됩니다. 구설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3제. 3제일 때 내가 관제수라는 게 확실히 안 좋은 3제 때는 안 좋은 기운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죠. 3제 풀이를 한다든지 뭐 대수대명을 한다든지 예, 액마질을 한다든지, 액마기를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무속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분들은 작게라도, 그거는 맞고 가시면 좋겠어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마음의 안정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관제면은 얼마든지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관제를 가장 피해 가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면 관제에서도 조금씩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언젠가는 관제, 입설 구설이 올라가게 되면 관제로 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관제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제 중에서 좋은 관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좋은 관제는 내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경찰 공무원, 네, 법원 공무원. 이런 게 되시면 이분들은 사짜가 되시는 거죠. 제가 말하는 사짜는 변호사 검사입니다. 네, 그 사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경매하러 들어가죠? 법원 경매. 그럼 법원 가야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밖에 안 하니까. 네, 법원에서 이런 건 좋은 관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걸. 관제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꼭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을 잡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오늘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것 같아. 좀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명상 상담에 선생님 전화번호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신나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